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궁금한 게 이제 있어요. 네. 점집에 가서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 말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 이래서 힘들게 왔어요. 나 이래 이래서 힘들어요. 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말하지 마세요. 무속인이 말할 때까지. 왜? 그 말을 들어버리면 그거 갖고 말을 꾸며내거든. 제대로 된 무속인이 아닌 이상은 가서는 아 이 말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한 행동이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는 죄송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나한테 맞든 아니든 우선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건 아닌데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맞는데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아 맞아요 내가 이래이래서 저래저랬어요 말하지 마세요. 왜냐 나중에 질문하겠다 메모지를 가져가셔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이건 아닌데 이 말을 하셨을 때 이건 아닌데 체크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세요. 따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내 있는 사생활이고 뭐고 다 말해버리면 점을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나 안 맞나 한번 간본다고 하죠. 간은 좀 보세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말을 하세요. 해야 되지 말아야 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걸 모두 오픈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나중에 돼서 어느 정도 이 무속인이든 철학관이든 어디든 그런 다음에 오픈을 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다 알아버리고 다 말해줬는데 내가 전부를 게 뭐가 있어. 말해줄 게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생년월일 이름 외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왜? 그거 보러 온 거잖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원래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네. 이유가요. 손님 중에서는 분명 거짓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거만한 태도로 와서 예를 들어서 아, 맞춰봐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무속인 분들은 나쁘시대요. 난 재밌어. 맞춰줄게. 왜? 나는 자신 있고 그래? 오케이. 괜찮아요. 나는 거만하게 행동을 하시든 너 맞춰봐 하고 팔짱 끼고 그건 맞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 저를 하대하는 행동 제스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나갈 땐 감사합니다 보살님하고 나가니까. 그럴 자신 있으니까. 한 번도 안 그런 적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신령님을 무조건 믿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감. 네 절대로.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질문 드렸던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 죽은 사람 사주를 갖고 와서 혼난 분도 한 분 계세요. 분명하게 죽었다고 사주가 나오면 저희 무속인들은 저는 그래요. 바로 뒤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사람으로. 그리고 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죽은 사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주를 갖고 어떤 손님이 한 번 오셨는데 자기 남편 사주를 좀 봐달래요. 그래서 봐드렸죠? 근데 분명하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돌아가신 분 아니냐. 아니시래요. 제조업하신대요. 아직도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손 씨셨어요. 손 씨. 할아버지께서는 돈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종이 쪼가리 갖고 나가라고. 이놈이 어디 와서 그러냐고. 나가라고.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요. 맞습니다. 저희 남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솔직하게 이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점점 자신 있게 나와서 볼 수 있는 무속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나라고. 저는 자신 있어요. 누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발달했으면 저도 좀 좋아. 많이 발달해졌잖아요.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당당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무속인이라는 직업이. 또 그렇게 저희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친엄마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서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저희 후배들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